제4장 철골구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골구조에서 먼저 이 철골구조 있죠? 철골구조는 보통 강구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뭐 강제를 갖다가 뭐 철골 뭐 예를 들어서 형광이라든지 뭐 광관이나 이런 철골 강제를 뭐 리벳이라든지 뭐 용접이나 볼트 접합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철골구조, 강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건물 뼈대를 갖다 철골을 이용한 구제가 바로 철골구조죠. 자, 그러면 이 철골구조는 철제가 이제 뼈골자니까 뼈대가 되는 구조가 바로 철골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강구조라고도 칭하고요. 강구조. 근데 철이 바로 뼈대가 되는 골조구조를 철골구조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철골로 뼈대를 하게 되면 자 문제점이 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단점적인 측면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철로 뼈대를 하게 되면 첫째, 철은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900도씨 이상이 되면 보통 강도가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화성이 떨어져요. 철골 구조는 이런 첫째적으로 단점적인 이 내화성이라는 것은 화재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보통 내화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화성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은 녹슬기 쉽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농막이 도료를 별도로 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구성 개념이 떨어져요. 내구성이. 그래서 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질, 불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내화성이라 하고요. 내구성. 내구성이란 용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원래 물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보통 내구성이라 칭합니다. 그러면 내구성은 원래는 뭐 마모나 균열 뭐 처짐 또는 뭐 균열 이런 거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녹슬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성이란 것은 자 원래 그대로 변형이나 이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에 오랫동안 자, 이 견딜 수 있는 성질입니다. 견딜 수 있는 성질 이것을 내구성이라고 칭합니다. 내구성. 그래서 이 내구성 개념이 떨어져요. 쉽게 녹슬기 쉽다는 거죠. 예, 녹슬기 쉽다는 거예요. 녹슬기 쉽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자, 이 철골 구조입니다. 근데, 단면을 갖다가, 가늘고 길게 뽑다 보니까, 이런 자굴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굴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뭐, 단점으로, 이 철골의 기본적인 단점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 대책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의 성질을 이제 살펴볼 때, 2번에 탄성이 나옵니다. 탄성. 그러면 2번에 탄성, 3번에 소성, 4번에 뭐 취성 그리고 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탄성. 자, 이 탄성 개념하고 자, 이 3번에 자 보시면 소성 개념하고. 4번에 취성이 있는데, 그럼 일단 탄성하고 소성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 탄성은 하중을, 자, 우리가 작용, 외력을 어떤 작용했다가 외력을 제거한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 해요. 외력이나 이런 하중을 제거한 원상태로 회복하는 성질은 탄성이고요. 소성은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해놓으면 하중을 갖다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변형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하고 소성의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여러분의 운동복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복을 입었을 때 초반에는 밴드나
자, 이 고무줄 같은데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벗었다 해서 탄력성이 좋게 원상태로 회복하죠. 그런데 이걸 장시간 입게 되면요, 자기 몸무게가 늘은 것, 허리 둘레가 커진 것도 아닌데, 이런 운동박이 흘러내려가죠. 그것이 바로 소성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자주 사용하다, 계속 하다 보니까 하중의 증가 없이도 계속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탄성하고 소성의 개념은 책꽂이 책을 꽂았을 때 처음에 딱 꽂게 됐다 빼게 되면 책꽂이가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성은 그러면 책꽂이 계속 책을 꽂아놓으니까 책을 더 이상 꽂지도 않았지만 하중의 증가 없이도 계속 변형이 증대해서 나중에 책꽂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게 바로 소성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취성. 자, 이 취성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취성입니다. 자,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는 성질을 우리가 취성이라고 합니다. 취성.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분필이 있습니다. 분필에 이렇게 힘을 가하게 되면 변형하라고 또 부러지죠. 이 파괴되는 성질을 보통 취성이라고 합니다. 취성. 취성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는 성질을 취성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피로 강도가 나옵니다. 5번에 자, 이 피로 강도. 자, 이 피로 강도의 개념은 자, 지정된 반복 횟수에 견딜 수 있는 자, 응력을 우리가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그 피로 강도가 크다는 것은 좋다는 거죠. 많은 하중이 계속 반복된 하중이 계속 가해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많은 일을 하셔도 잠만 자고 나면 원상태로 딱 돌아오면 이거는 자, 뭐 술을 드시니도 원상태로 말짱이 돌아오면 피로 강도가 좋은 거고, 한잔 하는데 다음날 비리비리 해가 못 일어나고 아이고 죽겠다 하면 이 피로 강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하중에 반복된 횟수에 견딜 수 있는 응력을 피로 강도라고 칭합니다. 피로 강도. 그리고 자, 6번의 그루브의 개념. 자, 6번 그루브. 자, 그루브의 개념은 우리가 용접을 할 때, 자, 우리가 용접, 맞댄 용접을 하게 됩니다. 둘이 맞댔습니다. 두 부재를 맞대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자, 이두 부재를 그냥 이렇게 맞대면 사실상 용접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용착 금속을 채워넣기 해서 여기에다가 홈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홈 부분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칭하죠. 그래서 용착금속, 그래서 거기 보면 이랬죠. 용접에서 접합은 두 개의 모재, 이 모재가 있을 때, 이 부분에다가, 자, 이 무엇을 만든다? 일정한 각도가 홈을 만들어야 돼요. 이 홈이 그루브입니다. 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홈이고, 영어로 그루브입니다. 그래서 홈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금속을 녹여서 용착 금속을 채워 넣는 홈이네. 채워 넣는 자 홈을 갖다가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홈을 그루브라고 칭합니다. 그루브. 이때 그래서 그 7번에 보면 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루브의 밑부분이 바로 자, 이 그루브의 밑부분, 여기가 밑부분이 루트가 됩니다. 루트라고 칩니다. 여기 7번입니다. 7번의 루트. 반면에 용착금속의 바닥과 모재의 교점, 그래서 바닥하고 모재의 교점, 이 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하고, 그루브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8번에 루트 간격이 나옵니다. 루트 간격. 루트 간격. 이것이 8번에
루트 간격대입니다. 루트 간격. 그래서 이 용접에 접하는 모재사의 밑바닥 부분의 간격이죠. 요 간격, 요 틈 사이를 루트 간격이라고 칭합니다. 루트 간격.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루브 루트 루트 간격이라고 칭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해놨죠. 그루브 홈의 끄면 그루브 깊이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홈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시 그루브 여기 홈의 깊이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루브 깊이고요. 그다음에 그 판 두께 모재 두께 그 그림상 여기 19mm라는 거고 모재 두께가 판 두께가 19mm고 그다음에 그루브 깊이가 자 16mm라는 거죠. 여기 이제 16mm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트 간격이 2mm라는 거죠. 여기에서 루트 간격 이것이 2mm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 그림상. 그리고 이때 이 각도 각도를 보시면 60대죠. 그루브 각도, 홈의 각도. 그래서 이 그루브 이 각도 세타 각도가 바로 60도라는 겁니다. 그 그림상 간략히 한번 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되는 여기 용차 금속을 채워 넣는데 그러면 이 금속을 녹여서 요 안에다가 이제 채워 넣게 됩니다. 채워 넣으면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를 자 보통 목 두께라고 합니다. 목 두께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강을 이제 살붙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 살붙임이란 용어를 씁니다. 이 부분을 보강 살붙임 살을 조금 더 붙여줘요. 보강 살붙임 이것을 여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분.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스패트가 나옵니다. 9번에 스패트. 원래 스패트란 용어는 자 스패트라는 것은 튀다 튀어나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접할 때 비산하는 이 슬래그미 금속 알갱 이런 것이 튀어나가는 것을 비산 튀어나가다 이것을 스패트라고 합니다. 용접 툭툭 튀어나가는 물질들이 있죠. 그것을 스패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그 슬래그라는 것은 뭐 뒤에도 이제 슬래그 쓰기 슬래그는 이제 재련 과정에 나오는 찌꺼기 찌꺼기가 우리가 슬래그입니다. 슬래그.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제 슬래그나 이 금속 알갱이 튀어나가는 비산하는 튀어나가다 비산하다. 그것을 스패트라 칭하고요. 그다음에 10번에 가우징. 자, 가우징이란 용어는 가우징은 보통 금속판이나 면에 홈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용접을, 맞된 용접을 하기 위해서 이 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속판이나 면에 홈이나 구멍을 뚫는 것을 우리가 가우징이라고 칭합니다. 가우징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의 shear connector. 자, 11번의 shear connector적인 측면, shear connector. 자, shear connector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단 연결제라고 보면 됩니다. 전단 연결제 shear connector. 자, shear connector란 것은 이제 전단력 저항하기 위해서 보통 설치하는데 어떤 개념이 자 shear connector인가 하면 이런 경우에 씁니다. 지금 바닥판 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로 자 했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서 이때 자 철골 자 보에 자 이렇게 H빔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골 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철골 보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자, 이 철골보하고, H빔 철골보하고, 이 바닥판이 있었어요. 슬래버가 있는데,
이 바닥판하고 이, 자, 이 철골보가 있을 때, 자, 이두 개를 갖다가 상호 연결해 주는 재료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연결재를 쓰게 되는 연결철물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스터드 볼트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요것을 갖다가, 자,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재라고 합니다. 자, 왜 전단 연결재라고 칭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이거죠. 이 바닥판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부재가 전단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결은 연결재인데, 이, 자, 부재가 전단력을 받아요. 전단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보통 전단 연결재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 커넥터는 바로 요 개념의 시어 커넥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자 이제 스티프너가 나오죠. 스티프너. 자, 이 스티프너는 보통 외부의 자국을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자, 이 철골보 H 빔을 예를 들어서 H 형광을 예를 들게 되면, 자, H 형광의 명칭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보통 이 H 형광, H빔을 많이 보십니다. 이런 형태의, 자, H 형광을 뭐 주변에서 많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자, 상하에 이렇게 날개처럼 이 내민 부분, 아래 상하 부분에,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프렌즈란 용어를 씁니다. 프렌즈라고 칭하고, 프렌즈. 그리고 이 수직 부재를 외부라고 합니다. 이 수직재를. 이걸 수직재를 외부란 용어를 씁니다. 외부. 외부를 쓰는데, 요걸 외부라고 하고, 요걸 프렌지라고 칩니다. 프렌지. 프렌지, 외부.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힘이 커지면, 잔잔하면 이것이 외부가 자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그 그림에도 나오죠. 이것을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스티프너. 그래서 스티프너가 바로 뭔가 이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로 스티프너입니다. 스티프너.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외부의 자굴 방지 목적 일정 간격마다 설치된 것을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시험도 뭐두 번이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 형광에서 상하의 날개처럼 내민 부분을 프렌즈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직재를 외버라고 칭합니다. 뭐 또는 이 복부재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알려두시고 이때 이제 스티프너가 사용된다. 외부의 자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스티프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13번에 언더크. 이제 용적 결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적인 측면을 보시면, 그래서 언더컷이 나옵니다. 언더컷. 언더컷, 용적 결함에서 보시면 그 13번에 자, 언더컷. 언더컷의 개념은 이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가장자리 부분이 홈으로 남는 것을 보통 언더컷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댄 용접을 했을 때, 자, 이 용착 금속이, 자,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녹으면서 안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채워진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요 가장자리 부분이, 이 가장자리 부분이 홈으로, 틈으로 발생한 겁니다. 이
홈의 가장자리 부분이 이제 틈으로 남은 것, 이것을 언더컷이라 해요. 완전히 채우면 홈의 이 가장자리가, 홈의 이 가장자리 부분이, 끝부분이 이 가장자리. 그래서 끝부분을 보통 둘레 부분을 보통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자리가 빈틈이 생긴 거죠. 홈으로 빈틈으로 남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고 이것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13번에 언더컷의 개념은 가장자리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틈으로 남은 것을 언더컷이라고 하고요. 14번의 슬래그 스킴은 용접 부분, 용착금속 내부의 슬래그. 슬래그는 찌꺼기라 했겠죠? 찌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슬래그 스킴이고요. 그 다음에 블로홀, 용접 부분 내에 기포가, 공기구멍이 생긴 것이 바로 15번에 보시면 이 블로홀. 블로홀은 공기 구멍이죠. 블로홀. 블로홀의 개념은 어떤 게, 우리가 이렇게 맞댄 용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댄 용접에서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용접을 했을 때, 이 용접 내부 부분에 미세 공기 구멍이 있는 거죠. 기포가 있는 이것이 블로홀 개념이죠. 용접 내부에 이 공기 구멍이 있는 거, 기포가 있는 거, 이것을 블로홀이라고 칭합니다. 블로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의 피트. 이 피트 개념은 이것을 피트라 합니다. 이 용착금속이 완전히 굳지 않았을 때, 블로홀이 부상 위로 떠오르죠. 기포가 위로 떠오르면서 표면에서 터지면서 구멍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 개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용접 표면에서 이 공기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작은 구멍이 표면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피트입니다. 피트는 표면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을 피트고, 그러면 요겁니다. 여기 있던 블로홀이 위로 뽀로로 올라오면서 부상하면서 표면에서 터지면서 거기 구멍으로 남은 거예요. 작은 구멍으로. 그래서 요거는 표면입니다. 요거는 표면에서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은 피트고요. 그런데 블로홀은 용접 내부에 여기에 기포, 공기 구멍이 있는 거죠. 공기 구멍이 내부에 있는 것은 블로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블로홀이 부상 위로 떠오르면서 표면에서 터져서 생기는 것을 피트라고 칭합니다. 피트. 피트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7번에 PCI가 나옵니다. PCI. 17번에 PCI의 개념은, 원래 PC는 물고기고 생선이고 I는 눈 아닙니까? 그래서 생선 눈알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칭해지는데, 이 경우는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용접을 이렇게 했을 때, 일반적으로 기포가, 공기 구멍이 생기는 것은 블로홀의 개념이고, 공기 구멍이 생기는 것은. 그런데 이 PCI는 금속 단위성이 지름 2, 3배 커지는 거예요. 얘가 좀 커져가지고, 공기 구멍이 여러 개가 모여가 커져서 지름 2, 3mm가 된 거예요. 지름 2, 3mm로 커진 거예요. 2, 3mm로 커지면서 거기 은색의 뭐처럼 생겼는가 하면 원점처럼 생겼어요. 은색의 색깔은 은색이면서 둥그런 점이 생깁니다. 원점이 생겨요. 그런데 이 생긴 모양이 생선 눈알처럼 생긴 거예요. 생선 눈알 모양으로, 생선 이 눈알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PCI라고 칭해진 겁니다. 또는 요걸 줄여서 언점이라고도 하고, 언점. 요렇게도 칭하고, 그래서 PCI.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록이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지름 2, 3미로 커졌어요. 그래서 그 생긴 게 은색의 원점으로 생겼는데 그 모양이 생선 눈알 모양 것처럼 생겼다 해서 PCI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18번 오버랩은 자, 완전히 붙지 않고 서로 겹쳐지는 걸 오버랩이라 하거든요. 겹쳐져 있는 것을 오버랩이라 칭하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용입 부족, 용착 부족 또는 용입 부족 현상이라고 칭하는데, 자, 용입 부족 현상이란 것은, 자, 거기, 홈의 각도 협소 전류가 낮아서, 자, 이 부재한테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그 개념은,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렇게 형성되면, 용입 부족은, 자, 용입 부족 현상은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루트 부분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채워지는, 여기는 정상으로 잘 채워졌어요. 여기는. 그런데 밑에 부분이 이 틈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 부분, 이 루트 부분의 틈으로 남는 거예요. 공급으로 남는 현상을 용입 부족이라고 칭합니다. 용입 부족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크레이트. 자, 이 크레이트는, 자, 이 크레이트 개념은, 자, 무엇을 크레이트라고 하는가 하면, 보통 이것을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원래 크레이트는 영어 그 자체로는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분화구인데, 자, 이 개념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용적 길이.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단면을 짜는, 용접을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끝부분, 양쪽, 여기하고 이 부분이, 위에 내려봐서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홈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 그래서 그 생긴 모양이 분화구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뭐라고 치는가 하면 크레이트라고 칭한 거예요. 여기가 오목하게 이 용적 길이가 있을 때 용적 길이의 끝부분이 오목하게 파진 거예요. 이것을 크레이트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레이트. 원래 크레이트는 분화구다. 자, 여기 생긴 모양이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졌습니다. 근데 그럼 이 파진 부분이기 때문에 끝부분에 담도 부분에 채워지도록 하게 해서 여기다 추가적으로 자, 이 금속을 대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어주고 공사를 합니다. 이게 채워지도록. 그래서 이 양쪽 끝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대어주는 부재를 이 크레이트를 방지하게 해서 대어주는 것을 그 이제 엔드 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엔드 탭. 엔드 탭은 보조제요. 그래서 크레이트를 방지하게 해서 이 끝부분에다가 보조제를 더 대어주고 용접을 합니다. 임시 보조제예요. 보조제. 크레이트를 방지해 대어주는 이 엔드 탭을 대어주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21번에 보시면 자 턴버클. 자 턴버클은 거기에 보시면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인장재를 갖다가 자 이렇게 조아주는 기구죠. 이 줄을 갖다가 와이어 이런 것을 조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그런 형태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걸 이제 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설치가 이렇게 돼서 이건 설치된 게 아니고 그 공구상에 걸어놨던 걸 제가 찍은 건데 그럼 이렇게 돼서 이쪽 부분에도 이제 이렇게 나사가 돼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일 거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양쪽에 걸어가지고 이걸 돌리게 되면 이게 나사가 돌아감으로써 이게 쪼아졌다가 풀어졌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와이어나 이런 것을 잡아당기는, 인장재를 잡아당기는 데 쓰는 것을 텀버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에 보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텀버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2번의 데크 플레이터. 자, 이 골 모양의 홈을 가진 철판 재료가 자, 데크 플레이트입니다. 데크 플레이트.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는 자, 이 철판 재료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골 모양으로 만든 철판 재료입니다. 골 모양으로 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판을 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바닥판 슬래브를 칠 때 이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크 플레이트는 22번의 데크 플레이트는 보통 이 바닥판에 이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푸짐 역할을 하는 것이 데크. 그래서 골 모양의 자 여기 이제 홈을 가진 철판이죠. 철판을 골 모양을 접어 놓은 형태를 데크 플레이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에서 용어는 이런 부분 위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장르인 철근 공의 구조의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